인기 스타 유튜브를 시작해서 조회수가 엄청나더라고요.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최고예요. 네, 맞습니다. 최고예요. 많이들 모셨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렵게 힘들게 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기성 강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네. 아유, 감사합니다, 총장님. 이 감동을 받는 인생, 축제의 인생이라고 하는 이 표어를 제가 볼 때에 지금 사실은 바깥의 날씨는 엄청나게 덥습니다. 오늘 뭐 이 지금 동장 여기에 들어올 때 신대방 상거리 현지 기온 해가지고 몇 도인지 아십니까? 35도였습니다, 35도. 예, 오후 5시. 그치. 3시에서 6시 사이 제일 덥거든요. 그쵸. 그래서, 35도였는데, 그 35도를 우리가 그대로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짜증나고, 무덥고, 땀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감동대학이나, 이런 그, 뭐, 축제 인생이나, 이 변옥희 총장님이 하시는 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 강의의 종류가, 인문학이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뭔지 아십니까? 화나는 상황이 돼서 화내는 거하고, 이 아직 한 종류가 안 끝났네. 먼저 한 종류는 화나는 종류가 있어서 화를 내는 거, 즐거워서 웃는 거. 두 번째 종류가 뭔지 아세요? 화가 나든 즐겁든 일단 웃고 보는 거.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두 번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쵸? 네, 화났고 뭐, 이게 아주 짜증나고 이래도 일단 웃고 보자. 웃어야 웃을 일이 생겨요. 라는 거예요. 가뜩이나 지금, 저 일본의 원수 이놈들 때문에 우리가 참 웃고 싶어도 웃고 있어도 웃을 상황도 아니고 그렇죠? 예, 지금 제가 그래서 제 유튜브 사이트를 조금이라도 보신 분들은 일부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거든. 백이성 강사 같은 사람이 왜 지금 이 시국에 가만히 있느냐? 뭔가 한번 확 질러줘야 되는 거 아니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본인은 안 지르시면서 저를 보고 이렇게 대리 충족을 이렇게 느끼시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아시겠는데 연세가 어느 정도 이렇게 들면 들수록 있잖아요. 막 함부로 이렇게 내 지르기가 좀 힘들어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거 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제가 여기 딱 들어와서 제일 먼저 느낀 것은 운영진 세 분이 다 끝자가 희로 끝난다. 그래서 희자매다. 네, 그렇죠? 연세들이 희자매 그러면 난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다 쇼입니다. 아시겠죠? 예, 너무 잘 아시는 거죠? 그 인순이가 신인 가수였을 때. 그렇지? 예, 그래서 그 인순이가 불렀던 그 노래 있잖아요. 실버들을 하는 노래 아십니까? 실버들이라는 노래 모르세요? 남자분들? 제목이 생각이 납니다. 예, 실버들이 천만 가지로 이렇게 쫙 흩어져가지고 그지? 흩어져가지고. 뭐, 날아올 때에, 그, 실버들이라는 게, 이, 한갓대의 실버들 바람에 들고, 뭐 하는 노래 있잖아요. 그죠? 저 노래 잘하죠, 그죠? 예. 제가 노래하는 역사 콘서트가 내 브랜드거든. 그래. 이게, 이, 버들 바람에 언덕에 딱 앉아가지고, 실버들을 보면서 불렀던 그 노래가, 79년도에 MBC에서 최고인기 가요상을 받을 거라고는 그 시를 작시한 김소월이가 31년도에 알았을까요? 실버들이라는 그 시를 지은, 그러니까 지은 게, 현대어로 지은 게 김소월이었다고요. 김소월이 그걸 알았을까? 내가 이 시를 지으면 누군가 가수가 이거를 불러가지고 아마 최고인기 가수상을 받을까? 이런 걸 알았을까? 몰랐죠. 네. 자, 시대를 좀 더 뒤로 돌려볼게요. 예. 원래 그 실버들이라는 시를 지은 원작자가 있습니다. 원래 원작자가. 원래 원작자는 그 시를 언제 지었냐면 1613년에 지었습니다. 1613년 음력 4월 달에. 음력 4월 달에. 그건 제 인터넷 그 유튜브 악플 중에 그런 악플이 있어요. 저놈 새끼는 저 증거도 없이 말이야. 본 것처럼 얘기한다고.
역사를. 어, 근데 그거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것과 꼭 악플을 다시는 분들이 있는 거라, 그래서 전 차단해버렸습니다. 예. 보지 마라, 이거죠. 그죠? 어휴, 유튜브 채널이 천진다. 내 거 몰라 봅니까?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안 그래도 짜증나고 감동 없는 세상에. 안 그래요? 그죠? 예, 자, 실버들이라고 하는 노래를 1614년 음력 4월달, 양력으로 지금 몇 월이야? 6월이죠. 딱 시골에서 계시는 분 잘 생각해보세요. 언덕배기에 강가를 보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바람에 이렇게 실버들이 샥 날리는 시절입니다. 그렇죠? 예. 그 시절에 오리 이원익 정승이라는 사람이 시조를 씁니다. 실버들이 천만사 뭐 이러면서. 예. 천만사라는 게 뭐냐? 사. 실이다 이거야. 실. 천만 가지로 날려본들 어떻게 내 마음의 그리움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 노래입니다. 정확하게 그걸 김소월이 다시 받아가지고 썼어요. 근데 그 시조는 누구를 그리면서 이원희기가 적었을까? 그때 이미 영의정을 맡은 지가 자그마치면 22년째였어요. 그 사람이. 누구를 그리워했을까? 정확하지는 않은데, 뭐 둘 중 하나겠죠. 나이가 66세였으니 61세 때 세상을 버린, 네? 동갑내기 자기 와이프를 그리는 거였는지. 그죠? 네. 그것도 아니라면 와이프가 세상을 버리기 한 3년 전에 세상을 버린 바깥 양반 사돈 충무공 이순신을 그리는 거였는가? 저는 후자였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순신이 죽었을 때 누구보다도 땅을 치고 슬퍼했던 사람이 이원익 정승입니다. 누구보다도. 여러분 이원익 정승이라니까 도대체 누군지를 모르겠죠. 이 사람이 뭐하는 사람이죠? 제가 지난 4년 동안 이원익 정승 갖고 밥을 먹고 살았거든요. 유튜브를 찍기 전에 이원익 정승의 강사로 발탁돼가지고 아주 4년 동안 광명시청에서 저를 활용해서 공직자 청렴 교육을 아주 전국적으로 잘 시행했습니다. 지금 이제 광명문화재단으로 그게 옮겨갔습니다. 공무원들이 각 부서별로 1년에 꼭 한 번씩은 청렴 교육을 이수해야 됩니다. 그럼 크게 둘 중 하나입니다. 저기 전북 장수에 있는 청렴 교육센터에 가서 하루 자고 오면서 1박 2일로 마라톤 교육을 받고 오든가, 막, 저녁에는 막 그림 그리고 막, 아시잖아요. 이렇게 종이 잘라가지고, 이렇게 청렴하자 뭐 이런 거 붙여갖고, 이런 데다가 해서 공무원들, 와, 뭐 이런 거 하고, 내일부터 청렴. 그죠? 여기 퇴직하신 공무원분들 계시면 잘 생각해보세요. 두 번째가, 많은 서울 쪽에 중앙 공무원들이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꼭 전북 장수까지 갈 시간이 없는데, 수도권이나 이런 서울 근교에 어디 청년 교육 한 데가 없을까? 그래서 광명시가 거기에 나선 거예요. 그때 시장 이름이 양기대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양기대 시장이 나서가지고 내가 한번 해볼게. 왜? 꼭 서울 같아요. 전화번호가 02예요, 02. 그거 아시는 분들이 꽤 있을걸? 광명만 031이 아니에요. 02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하동, 철산동, 광명동, 하안동 그러면요 서울인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은 02네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광명 오리서원에 지난 5년 동안 일주일에 꼭 한두 번 세 번씩 가가지고 공직자 청렴 교육, 정승 42년, 공직 생활 65년, 죽고 난 뒤에 청백리, 그죠? 뭐 이쯤 되면은 청렴 교육 할 만하죠. 그죠? 예. 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늘 뭘 가지고 서두를 시작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인생이 제가 지금 몇 살로 혹시 보이십니까? 저를. 아까 하도 뭐 젊어 보이네 이런 분들이 많으셔갖고. 45. 그게 젊은 겁니까? 젊어 보인다 이래서 난 내심 또 30대를 기대했더니 역시 연세가 참 강하시군요. 예, 요 앞에서 정답이 나왔습니다. 45입니다, 제가. 예, 45입니다.
아, 참. 예, 근데 그렇게 안 보여요. 뭐 이런 대답을 원했는데, 그거는 주최 측의 조작인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땐. 예. 그런 소리 하면은 또, 그죠? 인터넷에서. 감동을 주는. 아까 전에 여러분 역사 이야기 그거 하나 제가 지금 희자매인 줄 모르고 왔거든요. 모르고 와서 희자매를 가지고 인순이 그 다음에 김소월 그 다음에 이원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어, 저 사람 역사에 대해서 좀 아는구나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그죠? 그냥 하도 무감동하게 앉아 계셔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 드려봤습니다. 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도 이원익 증상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요? 너무 몰라가지고요, 사람들이. 이원익 증상 갖고 한다 하니까 사람들이, 뭐, 그게 황희도 아니고, 뭐, 율곡도 아니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산 정약용도 아니고, 뭐, 이원익 그게 누군데, 뭐, 영의정을 이래 했다니까, 에이, 거짓말 하지 마라. 그래서 그런 사람이 어디 있노, 우리나라에. 40몇 년을 했으면, 40몇 년, 뭐, 10몇 년 하다가 그냥 사약받고 죽었겠지. 40몇 년을 했으면 40몇 년 동안 계속 아첨만 떨다가 죽었던가. 그렇지 않겠어요? 이걸 출판사 대표가 그런 소리를 해요. 제가 책을 내러 갔는데, 그 출판사 대표가, 아유, 그 뭐, 그렇게 공직생활 길게 하고 뭐 그랬으면은 당연히 임금 말에 아주 그, 이렇게 간신배처럼 이래 하면서, 왜 그런 사람 책을 말라고 내야 됩니까? 이러는 거예요. 내가, 저도 대표님이랑 책을 작업할 생각이 추워도 없어졌습니다. 일어서 가겠습니다.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저 굉장히 성격이 세죠. 그죠. 예. 예, 저 부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사실 제가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휴가철이지요. 일요일이지요. 덥지요. 뭐. 그죠. 예, 이게 참, 뭐,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 보기에 절마 누구 뭐 이런 강사기 때문에 진짜 요즘 하는 말로 이제 말은 뭐냐.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듣보잡 강사. 듣지도 보지도 못한 참 이런 사람이다. 그러면 이게 많이 오시겠나 했는데, 아니, 이렇게 많이 오실 거라고 나는 상상도 못 해서 내가 한 세 분 정도 안 오시겠나? 그럼 그냥 뭐, 아니면 유튜브 뭐 찍고 그래서 또 더군다나 여기 감동대학 단톡방에 오후 한 3시에 항상 그 기 빠지게 하는 댓글 있잖아요. 제가 오늘 꼭 가려고 했는데 못 가요. 뭐 이런. 다음번에 꼭 올게요. 내가 이때까지 스타디그룹을 진행해본 결과 있잖아요. 저도 19살 때부터 뭐 이렇게 모임 같은 거 많이 안 해봤겠어요. 내가 요번에는 못 가지만 다음번에 간다 하고 다음번에 오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그냥 단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이 동영상 이거 공개되면은요, 그분 보시고 반성하라고 그러세요. 그런 댓글을, 그런 그 카톡 글은 올리시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그건 철없는 대학생들이나 하는 짓글이에요, 그거는. 아시겠습니까? 그냥 제가 그냥 참 그거를 보면서 아, 참 이 어른들끼리의 모임에도 이렇구나. 그냥 변 총장님한테 개통을 보내면 되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참 그러니까 단톡방에 참 내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 이 인파가 몰릴 거라고는 와, 진짜 우리 변 총장님의 정말 음덕이 이원익 선생 정승의 음덕을 능가한다. 제가 그 생각을 합니다. 예, 아이고 영의정 42년에 막 관록을 넘겨버리는 변 총장님의 저 엄청난 역사 강사로서의 저는 경험이 너무나 많습니다. 소위 얘기해서 전 세계 어느 역사건 어느 시대 역사건 그쪽이 즉 강의를 의뢰하는 쪽에서 듣고 싶은 걸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거기에서 맞는 주제를 찾아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3일 전에만 연락해 주시면 돼요. 좀 유명한 역사 같으면 그냥 10분 뒤에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게 전문가의 모습이죠. 바로. 예. 그러니, 고로 하면은 어떻게 되냐. 근데 감동대학 이럴 경우에 딱 이제 막히는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무슨 역사 강의를 해야 되지? 역사 강의가 맞나? 그래서 제가 그 시작하기를 뭘로 시작하느냐. 여러분께 솔직히 묻겠습니다. 요즘 감동스러우십니까? 네. 재밌으세요? 네.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 행복하세요? 네.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쪽이라니까요. 아우, 나 솔직히 말하면 짜증나요. 이게 아니라, 그래도, 뭐야. 캔디 입고 한 거야.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으로 이거 있죠. 거의 캔디과의 이
변 총장님이라니까, 내가 봤을 때. 웃자! 자꾸 웃어야 웃을 일이 생겨. 인생이 아무리 뭐 같아도. 맞아요. 어. 아무리 일본이 그딴 식으로 놀아도 우리가 자꾸 웃어야 돼.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 이렇게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여기 협찬품 중에 하나인데요. 상표가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겠죠. 왜냐면 이렇게 하면요. 야, 너 짰지?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서. 예. 요렇게 했을 경우에, 요 밑으로 지금 나올 구멍이 있습니까? 없죠. 위로는요. 클로즈 해놨으니까 당연히 나올 구멍이 없죠. 분무기 자체가 안 됩니다. 이 위를, 이렇게 나오는 걸, 이 위를 청년기라고 생각하고요. 여기를 노년기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를 만 60세, 여기를 만 23세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나라는 지금 청년도 있잖아요. 취업으로 못 가요. 제가 청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아들, 딸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죠? 물어보자고요. 너 취업하기 싫고 돈 벌기 싫어 그러면요. 한 사람도 손 안 들어요. 그렇다고 대답 안 해요. 안 되니까 그냥 아, 나 안 할래 이러는 거지. 된다 그러면 왜 안 해요? 제가 저 옛날에 한번 다섯 명을 취직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제가 이끄는 회사가 아니라 저한테 누가 소개를 부탁해서 정말 월급도 제가 보기에는 조금 적어요. 조금 적고 그 대신에 근무 시간이 좀 적어서 그러면 일단은 일단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다섯 명. 세상에 제가 아는 청년 400명이 몰렸어요. 페이스북에 한번 올렸을 뿐인데. 혹시 그런 분 있으면 제 전화번호를 알면 연락 주세요. 모르는 청년까지요. 10분 안에 연락 다 와요. 왜? 모르는 청년이 어떻게 알아? 그래서 한 다리 건너는 거지. 아, 이 사람 친구 보니까 내가 이 친구 아니까. 그 정도로 적극적이에요. 그죠? 자, 반대의 경우 볼까요? 좀 더 이제 나가서 60세 이상 내려가 봅시다. 여기는요. 은퇴하고 싶어. 나는 일을 그만두고 놀고 싶다니까요. 그죠? 은퇴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제가 잘 아는 그 정치권에서도 좀 이렇게 좀 놀았던 제 친구 중에 이동학이라는 애가 하나 있는데 걔는 그냥 정치인이에요. 그러니까 걔가 하는 말이 이거를 뭐냐면 여러분 그 무슨 소세지 있죠? 이게 요렇게 이렇게 틀어막힌 소세지 있잖아요. 그 옆으로 이렇게 찢어서 이렇게 먹어야 되는 그 소세지 사회에다 비유를 해요.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한대요, 우리 사회가 지금. 저는 그거 되게 공감합니다. 네, 이게 꼭 내 의견인 척 하면 내 친구가 기분 나빠할 거 아니에요. 그죠? 저거 내 의견인데 왜 지 의견인 것처럼 얘기를 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요, 지금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해. 자, 보세요. 들어와야 나갈 거 아니에요. 이쪽이 자녀분들이 돈을 흡족하게 벌어줘야, 그리고 뭐야, 20년, 30년씩 간다는 보장이 있어야, 이런 말 써서 죄송합니다만, 노인네들이, 그죠? 어르신들이, 노인네들이 어떻게, 나올 거 아니에요. 안심하고. 여기가 취직을 못하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쪽이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나는 생물학적 에너지가 다 빠졌는데 그리고 이쪽은 어떻게 일할 마음이 충만하게 돼 있는데 단군일에 가장 고학력의 애들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런 고학력의 애들이 어디 있냐고 이 39살부터 21살까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밑에는 더 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걔네들은 외국 유학 봐도 아주 수두룩해. 여러분들은 그 대학이 미국이나 혹은 영국이나 홍콩이나 있는데 어둠에 붙어있는 대학인지도 모르겠는데 다 외국 갔다고 영어를 너무 잘해 애들이. 심지어. 그렇잖아요. 우리 어르신 세대들은 영어를 아무리 잘한다 해도 막 토플을 잘 푸는 정도였어요. 그렇죠? 우리 세대는 영어를 아무리 잘한다 그래도 어떻게 돼? 토익 같은 거 좀 점수가 높은 정도에 그쳤어요.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요. 영어로 자막 쓰고 유튜브 같은 거 할 때 자막 달고 막 영어 문자로 막 애인하고 싸우면서 문자를 영어로 쳐. 여러분 싸우는데 영어로 이렇게 치는 거 잘 생각해 보세요.
한국말로도 싸움을 잘 못해. 문자로는. 영어로 싸운다니까 얘들은. 그런 애들인데 취직할 데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가 한 달에 3만 달러, 한 달은 너무 죄송합니다. 한 학기에 3만 달러, 6개월에 거의 3,500만 원씩 들여가지고 4년간 공부를 시켰는데, 예? 6개월에 3,500만 원, 1년에 7천만 원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와서 그 연봉을 받으려면은 한 달에 800만 원 주는 연봉은요, 제가 생각할 때 그게 가능, 이론적으로라도 가능하려면 국회에 보좌관밖에 없어요. 보좌관이죠. 그게 세전 850이야. 세전 850.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그럴 수가 있냐고. 절대 안 된다고요. 그러면 학생들이 어떻게 될까요? 퍼지는 거예요. 야, 내가 이거 국내 대학에 국내에다 취직해봤더니 뭐? 한 달에 150? 한 달에 120? 그거 다른 사람이 들으면 야, 그게 어때서? 그거라도 받으면 되지. 애들이 안 가는 거야. 그런데 갔더니 뭐 어떻게 돼? 야근해라. 주말 특근해라. 그죠? 예. 사장 아들내미 무슨 돌잔치 뭐 한다고 그 사진 찍으러 온.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쩌다 운 좋게 또 국회로 들어갔어. 국회로 들어가가지고 뭐 이래 하는데 보니까 어떻게 돼? 뭐, 휴가를 못 쓰겠어요. 왜? 의원들이 안 놀잖아요. 의원들의 휴가 반납이라고 하는 게 무슨 그거 아니에요? 무슨 저기 내년 총선을 앞두고 휴가를 즐기는 강 큰 의원이 있어요? 그죠? 공천 여부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 그럼 어떻게 될까? 애들이 못 놀아요. 영감이 안 노는데 어떻게 놀아요? 저 휴가 갔다 올게요. 그러면 휴가 갔다가 오는 날 아마 니 나가라 할걸요? 하면 내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보세요. 젊은 사람들이 아무리 싸가지가 없다 그래도 자기 입으로 저기 휴가 간다 소리를 부터 안 하잖아요. 왜? 잘릴까 봐. 그죠? 그러고 있으니 내가 이 돈이라도 벌어야 돼. 이 돈이라도 벌고 계속 가야 어떻게 되나. 우리 아버지가 60이 되면 이제 뭐야? 리타이어, 은퇴라는 걸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은퇴. 아시겠습니까? 합법적으로 리사인, 다시 사인은 뭐야? 이 뭐야? 합법적으로 사직하는 거죠. 저 이제 나이가 들어서 퇴직금 받고 가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부터 우리 사회의 우울증과 짜증이 난 다 비롯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두고 싶을 때 그만두지 못하고. 자, 보십시오. 제3자가 있잖아. 제3자가 밖에서 어우, 저는 영국 유학 갔다 온다고 그러더니 왜 취직을 못해? 우리 집안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 있었어요. 이봐라. 제3자가 볼 때 자가 와 저랬노 할 것 같으면 그 부모가 보면 속이 어떻겠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영국 유학까지 갔다 왔는데 취직을 못하는 아들이나 딸을 보았을 때 제3자도 이상하지만 그 제3자가 이상하게 바라보는 것까지 위에서 바라보고 있는 엄마, 아버지의 심정은 어떨까요? 그죠? 제가 볼 때는 거의 밤 미칠걸요, 아마? 밤에 잠이 오겠어요? 그래, 밤에 잠이 안 오고 밥을 먹어도 이게 귀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눈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겠는데 제3자가 자기한테 말을 걸 때 좋은 표정으로 대할 수 있을까요? 그죠? 아드님이 계신다면서요라는 별뜻 아닌 말 한마디에도 어떻게 될까요? 인생에 감동이 올 거예요? 인생에 폭풍 같은 짜증이 몰려올까요? 그쵸?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자식인데 그러면 그 폭풍 같은 짜증이 밀려오지만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짜증을 낼 수가 없어서 퉁명스럽게 말하고 마는 모습까지 다 보는 그 자식들은 방에서 나오고 싶을까요? 안 나오고 싶을까요? 그죠? 맞죠? 매달마다 엄마 핸드폰비 하려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그죠? 그 TVN인가? 무슨 거기에 그러니 이런 청년들을 가르쳐서 다섯 글자로 뭐라고 얘기하는 테레비 프로가 있지요. 어쩌다 어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어쩌다 어른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가요, 이 보세요, 이렇게 딱 막힌 봉지처럼요, 이게 누구한테 주어지기 전까지 제가 함부로 개봉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함부로 개봉하면 이게 어떻게, 이게 내 소유가 돼가지고 억지로 내가 사야 되죠. 필요 있든 없든. 이 좋은 제품이지만. 그죠? 이렇게 딱 막혀 있을 때, 청년들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다. 저 완제품입니다.
저를 좀 개봉해 주십시오. 이거 아닙니까? 맞죠? 개봉해 주세요. 저를 좀 개봉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굉장히 좋답니다. 개봉해 주세요. 어떤 회,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어떤 회사인 걸 당연히 따질 수밖에 없죠. 왜? 내가 이렇게 많이 배웠는데. 제가 모 정치 아카데미라는 데를 갔습니다. 거기가 리더십 교육센터를 한다 그래서 종로 5가에 있는 아주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그 대에 제가 갔어요. 거기 가면은 자그마치 20주 동안 매주에 두 번씩 모여가지고 예, 뭐 이렇게 이 리더십 센터 뭐 최고 경영자 과정 이런 걸 한대. 거기에 있죠. 공군에서 3스타까지 하신 장군님이 한 분 계셨어요. 저하고 같이. 장군님이 한 분 계셨어요. 야, 이 유튜브 보실 거야. 제 구독자예요. 지금 그 멤버들 50명이 다 제 구독자예요. 제가 처음에 100명도 안 됐을 때. 그러니까 구독자가 104명이라 해봐야 구독자 얼굴 104명을 다 알 때. 아시겠습니까? 예. 첫 번째 구독자가 우리 와이프가 아니, 우리 와이프도 아니었을 때, 심지어. 우리 와이프가 두 번째 구독자거든. 구독해달라 하니까 오빠야 뭐 볼 거 있다고 내가 구독해주는데 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그러니까 뭐냐면 그 첫 번째 구독자로 그나마 내 강의를 좀 좋아했던 그 뭐야 여자분 한 분이 구독을 누르니까 열받아가지고 같이 구독 눌렀던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루 차이로 있잖아. 이 여자 누구야 부터 해가지고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 그 공군 장군이 뭐라고 하셨냐면 저에게 야, 이거 저 무슨 자료에 나오는 누가 말이야. 이 사람 이거 옛날에 뭐 하던 사람이. 이 뭐 이 사람 아들내미 뭐 해?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옆에서 그랬어요. 아, 아들내미가 그 사실 이 부모의 기대만큼 공부를 잘 못 했는데. 막 그래서 뭐 크게 그래서 좋은 학교는 아닌데 열심히 공부를 해서 거기서 이제 취업에 관련된 공부를 해서 지금 그 이 막 기술직으로 취직을 해가지고 너무너무 이 잘 살고 막 이렇게 거기서 만난 아가씨하고 결혼해가지고 살면서 있습니다. 약간 갑자기 이분이 있죠. 나는 그래서 아 그래? 이럴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이분이 정말이냐고 눈이 번쩍 뜨는 거야. 그러더니 이 그럼 이 부모한테 손 안 벌리겠네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왜 오히려 둘이 같이 보니까 뭐 용돈을 주는지 안 주는지를 모르지만 어쨌든 제가 알지만 뭐 이래서 박수를 막 치면서 그게 최고요. 그러는 거예요. 명문대학 뭐 유학 다 필요 없어. 그게 이거라는 거야. 뭐냐 했으니까 저거 둘이 사랑해서 막 아무 문제 없이 안 다투고 살고 정상적으로 어떻게 돼? 건강하게. 그죠? 예. 자식 새끼 낳고 오히려 부모한테 폐 안 끼치고 이래 사는 그 막 이거라는 거야. 안 싸우고 있잖아요. 내가 그 얘기 들으면서 그랬습니다. 아. 그때 느꼈어요. 요즘 어른들의 가치관이 변하고 있다. 아시겠습니까? 가치관이 변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 정도 되면 저희가 선입견이 있잖아. 굉장히 이런 학벌 따지실 것 같고 막 뭐 심지어는 야 그래서 뭐 만약 김씨다 그럼 네 어디 김씨야 뭐 이런 거 막 물어볼 것 같고 막 그죠? 그런 것 같은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하시는 말씀 내가 그래서 실명을 얘기 안 해요. 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내 자식이 지금 명문대학 보내놨더니만 이게 왼수덩어리가 이런 왼수덩어리가 없다 이거예요. 결혼을 시키놨더니만 아시겠습니까? 그래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참 이게 내가 이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젊은 세대가 일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닌데 안 하는 게 아닌데 그 생각을 해요. 일제시대 때 아주 유명한 소설가가 있었습니다. 박태원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었습니다. 박태원. 이 박태원이라는 소설가는요, 동경에 유학까지 갔다 온 사람이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그러기가 쉽습니까? 무지하게 어렵죠? 박태원이라는 사람이 소설을 썼습니다. 소설이 전공도 아니고 놀다 보니까. 너무 싫어서 소설을 썼습니다. 왜? 자기가 하루 동안 생활하는 걸 그대로 소설로 썼습니다. 엄마가 자기한테 눈치 주는 거, 사람들이 자기한테 손가락질하는 거,
선생님, 저거 동경유학까지 갔다 와가 뭐 하는 거고. 그 소설이 뭐냐 하면요. 자기가 일본에 있을 때 일본식 이름, 내 박태원입니다. 이렇게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일본식 이름, 뭐 야마모도입니다. 했든지 뭐 그렇게 구보라고 했거든, 구보. 네, 그래서 뭐냐, 소설가 구보 씨의 하루. 그 소설 제목이. 그걸 이래 보고 계시면요. 아침에 일어나서요. 이른바 소위 얘기해가지고 유학까지 갔다 온 백수가 어떻게 생활하는지가 잘 나와요, 이렇게. 일제시대지만. 하루에 밤에 잠들 때까지 있잖아. 꿈에 뭐 나타나는 것까지 다 나온다. 단 하루도 얘도 편하게 못 자요. 편하게 못 자요. 나가면요, 그, 일자리를 알아보는데 항상 일자리 있습니다까지 가요. 못 가요, 그 안으로. 처음에는 갔대요. 처음에 한 두 달은 갔대요. 맨날 거절당하잖아, 맨날. 이게 사람이 기계도 아니고 맨날 거절당하니까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죠. 이게 못 들어가니까 참, 얼마나 이게 마음이 자기가 아프고 그랬는지, 이거를 뭐라 그러나 단순하게 우리나라에서는 국어 시간에 국어 선생님들이 있잖아. 이렇게 가르쳐요. 세밀하게 하루를 착착착착착착 끊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지금 저렇게 영상을 촬영하듯이 그때 당시 사회가 뭐냐 하면은 사진을 찍는 것 같은 사회, 영화 영사기가 돌아가고 동영상이 처음 돌아가던 사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책을 보지 않고 사진이나 동영상 활동 사진 같은 걸 많이 봤다는 거예요. 1930년대쯤 되면 이게 벌써부터 어떤 사회예요? 찰리 채플린이라는 애가 나오던 시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목소리는 아닌데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 사람들이 영화를 보듯이 이렇게 쭉 보는 걸 좋아하는 거죠. 사실 책보다는 영화 보는 걸 훨씬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뭐겠습니까? 맨날 우리 제 어릴 때 지하철 버스 캠페인, 일본 사람들은 항상 어디에서든지 책을 봅니다. 우리도 책을 보는 사람이 됩시다. 뭐 했던 캠페인 있잖아. 근데 지금은 그런 캠페인 누가 해요? 안 해요. 뭐냐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뭐야, 이거. 동영상 보고 있어요. 안 시켰는데. 모든 사람들이 동영상을 보고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책 보려고 이와나미 쇼땡이라는 곳에서 요만한 문고판, 여러분, 일본 관광 가시면 이제는 뭐 갈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베가. 그죠? 예, 아베 이놈 새끼가 마음을 고쳐먹지 않는 이상, 예, 갈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요렇게 책을 보고, 요 책을 요렇게 꼬부려가지고 책 크기도요, 진짜 거의 요만할걸? 요만할걸 아마? 거의 요만한 거 요래가지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게 고도근시가 많은 거예요. 하늘 그 조명도 어두운 데서 요러고 보고 있으니까. 아니 책이 작은데 어디 글씨들 뭐 알겠어요. 그리고 눈에 가장 안 좋다는 일본은 뭐야? 세로쓰기잖아요. 그죠? 세로쓰기가 일본 그 눈에 제일 안 좋거든요. 그게 우리 모든 사람들 미국에서 나오는 책이 왜 세로쓰기 안 하겠어요? 그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제가 소설가 구보 씨의 하루를 이렇게 일제시대를 보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시대와 지금 이 시대가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다를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뭐냐면 역사를 바라보시는 눈, 감동대학의 역사 강사가 와서 무슨 얘기야? 역사를 바라보는 눈을 할 때는 역사 이야기라는 건 재미없게 이렇게 딱 서가지고 뭐 컴퓨터로 글을 읽고 뭐 왕조실록에 근거를 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국사학과 대학원생이 아니에요. 그죠? 사학과 진학지망생이 아니에요. 사학과 학생도 아니에요. 뭐냐 하면은 취미로 내 인생의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없을까 하고 오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냐면 역사 얘기는 재미있게 잠깐 한 5, 60분 동안 이렇게 듣고 그 5, 60분 가지고 밖에 나가서 이렇게 이제 일본 말로 뭐냐 가오잡으려고 이렇게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내가 딱 폼 잡으려고 듣느니 아니고 뭐냐 어떻게든 지금 있는 이 현상이 역사적으로 쭉 따라 올라가면 비슷한 현상들이
쫙 나온다라고 하는 것, 이 뿌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익히는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죄송합니다만은 그 기업체들 있죠. 기업체 사장님들이 제일 꺼리는 게 역사 전공한 사람들입니다. 제일 꺼립니다. 구린 데가 많거든요. 그 구린 데가 많은 데에서 비롯되는 현재의 어떤 행동이나 현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상속세를 적게 물려가지고 내 아들에게 상속해 줄 수 있을까? 그죠? 예. 뭐 이런 행동들이 나올 때 사학과 출신으로서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라면, 국사학과 출신으로서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라면, 동양사학과나 역사교육학과나 서양사학과 출신이나 고미술사학과 쪽에서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라면 그 현상만 바라보고 아우 우리 사장 개판이야, 아우 이거 대박, 뭐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뭐냐 하면 저거는 역사적으로 볼 때 이러이러이러하게 원인을 따라 올라갈 수 있다 해서 빼도 박도 못하게 치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체 사장들이 싫어합니다. 이런 놈 들어오면 뭐가 아프다고요? 골치가 아프다. 그죠? 제가 이런 소리 하면 어떻게 돼요? 아, 그 대기 말 맞네. 부산 말로 그죠? 그 다음 하는 말. 쎄파라이 어린 놈이 지가 뭘 안다고. 그 다음 하는 말. 니도 내 나이 돼봐라, 임마. 그죠? 그 다음 하는 말이 뭐죠? 특히 부산 어르신들이 잘하는 말이 있습니다. 니 애비애미 이름이 뭐야, 임마? 그거 있죠? 제가 이 센 성격에 20대부터 얼마나 당했겠습니까? 얼마나? 오죽하면 제가 부산을 떠나와서 서울에 살겠어요.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 제가 볼 때는 오늘날, 이런 청년들이 참 고통에 있고, 노년 세대도 똑같이 고통에 있고, 특히 노년 세대들은 은퇴 후에 어떤 꿈이 있으셨냐 하면, 은퇴 후에 그동안 내가 벌어난 돈으로 은행에다 넣어놓고 혹은 증권회사에 넣어놓고 이자 소득을 받아서 산다. 그 다음 두 번째 뭐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집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편안하게 살다가 내가 죽으면서 어떻게 돼? 내 자식에게 준다. 그게 일종의 자식한테 큰 소리 칠 수 있는 하나의 사회적 근거가 되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돼? 지금 은행 이자 얼마입니까? 그거는 옛날에 2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시대인데 생각해보세요. 2차 산업혁명 시대에나 통하던 사고방식이에요. 그 2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떻게 돼? 은행 금리가 무려 14%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러니까 이자 소득이 가능하죠. 이게 한 5억 이상 되면 은행에서 또 어떻게 돼? 특별 우대금리 대상 아닙니까? 그죠? 근데 지금은요, 특별 우대금리 몇 퍼센트? 1.3%. 그죠? 그러니 어르신들이 이자 소득을 가지고 작년 뉴스에 나왔던 게 뭐야? 1.8% 때 뉴스에 나왔던 거. 월 100만원 나오려면 6억을 예치해야 된다고. 이제는요, 6억 가지고는요, 월 50만원도 어림없어요. 소득세 빼고 나면. 아시겠어요? 월 50 갖고 어떻게 살아? 안 그렇습니까? 두 번째. 주택.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 주택을 가지고 해보자. 나라에서요, 주택을 갖고 자꾸 어떻게 해요? 주택연금에 가입하라. 이게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는데, 일단 심리적 거부감이 너무 센 거야. 내가 이거를 갖다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그지? 내 자식들에게 내가 뭘, 그지 않겠어요? 이거야, 이거. 집을 내가 갖고 있어야 뭔가 담보대출이라도 받아갖고 내 자식들한테 주고, 거기서 탁, 어떻게 부모로서 딱, 이런 거 있잖아요. 사업 똑바로 해라, 알겠나? 뭐, 이런 거 말이죠. 네 며느리를, 네 아내를 사랑하고, 그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 이게 제가 볼 때는 어르신들도 제대로 은퇴하지 못하고, 기력도 빠지고, 제대로 된 갱년기를 보내지도 못했는데, 건강은 건강대로 너무 나빠져서, 계속해서 참, 일을 하셔야 되는. 웬만큼 또 연세가 들어가지고는 요즘 또 연세 들었다고 또 안 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막 짜증이 나 있죠. 노년은 노년대로 또 짜증이 나 있죠. 그죠? 물가는 자꾸 오르죠. 이자율은 자꾸 낮아지죠. 그죠? 예. 안 그렇습니까? 우리 앞에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 모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그죠? 끼었어요. 예. 그러니까 끼어도, 그죠? 내 청년 때와 내 앞으로 한 10년 뒤를 생각해 보면 이게 지금 점점 나라가 좋아질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역사를 강의하는 데 있어갖고 듣고 있는 동안에는 속이 시원한데 해결책이 뭔진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면 백희성 강사는 처음부터 강의 방향을 다시 잡아야 합니다. 듣고 나니 해결책이 조금 보이는군요. 강사님이 답을 말해주진 않지만 강사님이 말하는 걸 가지고 내가 애청을 함으로써 그 애청한 결과를 가지고 나도 행동이 바뀌고 내 자식도 행동이 바뀐다면 내 인생에 감동이 좀 더해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원래 감동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오더라고요. 우리 둘째 딸이요. 이제 네 살입니다. 한 살 때부터 얘는 병이 있었습니다. 무슨 병이냐면 아빠 알레르기라고 하는 아주 큰 병이 있었습니다. 막 절대 아빠는 싫어. 아빠 싫어. 엄마와 오라니까요. 엄마. 그에 비해서 큰딸은요. 뭐 무조건 또 아빠야. 7살입니다. 감동이 언제 오느냐면 정말 별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세월이 2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항상 아빠한테 오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아빠한테 아빠를 거부합니다. 목욕도 엄마하고만 하려고 그러고 얘가 참 그런 데 있잖아요. 어린이집에 아빠 체험 수업인가 뭐가 있었어요. 우리 와이프가 당신이 가라 할 때 제가 막 화를 냈습니다. 아니 애가 그 좋아하는 사람이 가야지 나를 싫어하지 않느냐. 그래 제가 그래서 이거 이 얘기를 지금 왜 하느냐면요. 나중에 얘가 10살, 20살 됐을 때 혹시라도 아빠를 좋아하는 일이 생기면 네 옛날에 이랬다라고 내가 유튜브로 보여주려고 지금 내가 이렇게 내가 언제 할까봐. 예,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길까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지금 현재 여기가 피부병이 버글버글한데 이게 언제가 나을 거야 괜찮을 때를 생각해서 우리가 뭘 해보자 하면 선뜻 나서져요? 그죠? 예. 이게 나을지는 이게 언제 나을지는 아빠 체험 수업에 갔어. 3살 땐가 내가 굉장히 쭈뼛거리는 마음으로 갔어요. 어린이집 선생들이 나를 뭘로 볼까? 그치? 아 싫어 막 아빠 왔다고 막 울고 이러면 어째 볼까? 얘가 있죠. 저 뒤에 변총장님 계시는 지점부터 뛰어오는 거예요. 아빠 하면서 막 뛰어오는 거야. 그러고 팍 한 게 나. 와 제가요 화장실 가서 한 5분 울다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행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눈물이 막 이렇게 막 솟구치는 데 있잖아요. 근데 내가 속으로 얘가 돌았나? 갑자기 왜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그러는 거야 내한테. 아빠 많이 찾아요. 집에 와서는 아빠 많이 찾아요. 제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을까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그럴 리가요. 아이 선생님들 괜히 저 기분 좋으라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닌데요. 아빠 많이 찾아요. 그래갖고 딱 보니까 어떻게 돼? 벽에 진짜 그 옛날에 그린 그림이 있는 거예요. 보고 싶은 뭐 아빠 뭐 이래갖고 있는 거야. 그 밑에 날짜까지 이렇게 적어갖고 있는 거죠. 오늘 해놓고 조작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우리가 감동이라는 건 뭐냐 하면 맨날 즐겁다 해서 감동이 오는 게 아니고 그렇게 뭐가 이래 하다가 한번 이렇게 뭐라 할까, 이게 이 현상의 예상과는 다른 뭐가 이렇게 탁 나타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동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유행가라든가 위대한 예술이 즐거움을 먹고 자라는 경우 잘 보셨습니까? 훌륭한 그림, 훌륭한 음악, 훌륭한 뭔가 이런 대중가요 이런 건 다 뭐야? 외롭고 슬픈 노래들이 많아요. 찬송가도 그렇고. 아닌 경우는 내가 딱 한 번 봤어. 인생은 즐겁구나 산 넘어 길 뭐 이거 있죠? 그거 하나 딱 봤어 내가.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예, 거의 대부분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이 뭐냐
아, 여기서 역, 이게 분명히 역사 얘기니까 그냥 얘기 옛날에 뭐 왕들이 이 좀 나라에 뭐가 잘 안 되고 이러면 피식민 지배 쪽에 자기가 제국이고 식민 지배하는 그쪽에 태어난 남자 아기들 싹 죽여 이런 조치들 많았어요. 그런 거 많았거든요. 이게 다 재수가 없어서 그래. 저쪽 부족이 우리 노예 부족인데 저기서 아들 새끼 나오고 다 죽여. 이런 경우 있었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돼? 엄마가 도저히 얘를 못 죽이겠으니까 잡히면 죽거든. 지금 현재 막 죽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강가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어떻게 돼? 이 바구니에다가 애를 담아가지고 이렇게 강에 띄워보내. 우리도 여러분 주몽이 그렇게 태어나네 아니에요. 그런 거는 세계 어느 나라 설화에나 다 있는 거야. 그렇게 보낼 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일단 못 키우잖아, 엄마 입장에서. 내가 키워야 되는데 내 금쪽 같은 아들을, 자식을 이렇게, 아들이라면 또 따님들이 섭섭해한다. 자식을 이렇게 강가에 띄워보내. 자, 강가에 띄워보내는데 이게 작은 냇물도 아니고, 작은 냇물이면은 뭐 바구니에 띄워보낸들 무슨 소용이에요. 큰 강가에 해야 이렇게 쫙 떠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 군사들의 눈을 피해서 어디론가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가니까 이게 파도가 쳐가지고 이렇게 상자가 뒤집어지면 어떡하나.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뭐 하마나 악어 같은 게 갑자기 나타나서 막 이거를 물어 뜯어버리면 이거 어떡하나.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또 저기 배들이 이렇게 막 노저어서 가는데 그 노에 이렇게 받쳐가지고 그 다음에 배에 그 선원들이 보통 이렇게 주워 올리면 걔가 노예시장에 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엄마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저거 누나를 시켜가지고 야, 이 애가 어디로 가는지를 좀 네가 좀 따라가봐 강가에서. 그러니까 따라가니까 가봤더니 어떡하나 내 아들 어떡하나 이러고 막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와 진짜 하늘이 도왔지. 이게 어떻게 됩니까? 공주 그 나라 공주 거기 그 연못가로 이렇게 싹 가가지고 하필 공주가 또 그때 나와있다. 약속이나 한 것처럼. 그렇지 않겠어요? 항에 나와있고 어떻게 되냐면 보통 이게 물살이 되게 빨라가지고 사람이 아무리 옆에서 뛰어가도 10살짜리 어린애가 그 쫓아가봐야 뭐 안 그러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막 뛰어가니까 어떻게 거기에 또 거기가 딱 갔어. 이런 게 참 보면 그죠? 픽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실제로는. 그리고 어떻게 그 상자가 뒤집어지지도 않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그 물살. 그래 가가지고 이래 보니까 이게 저 딱 열어보니까 어떻게 돼? 이 애가 이 뭐야 있구나. 공주가 그래갖고 자기가 키운대. 그리고 그 딸이 이렇게 가니까 그 유모 필요하지 않으세요? 그 유모가 좋은 유모가 있는데. 지금 공주님이 그 모유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그 모유 나오는 여자 제가 좋은 여자 하나 알고 있는데, 아 그래? 네가 지금 본 걸 절대 얘기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네가 추천하는 여자를 유모로 삼으마. 엄마가 옆에 와가지고 이렇게 아 내 아들이 뭐 내한테 크는 것보다 훨씬 잘 살겠구만. 그게 감동이죠. 그죠? 왜 가슴을 졸였잖아. 그러지 않겠습니까? 졸이고 이게 어떻게 될까 막 울며 불며 막 이래 하다가 어떻게 되고 딱 보니까 아이고. 안심이네. 그렇지 않겠어요? 물론 내가 키우고 싶지만 어쨌든 자기가 키우잖아, 유모로서. 맞아요. 안 그러죠? 예. 예. 아유, 그 아메리카 원어 발음으로 이렇게 하시네요. 아유, 참 미국을 몇 번 갔다 오셨습니까? 세 번? 세 번이나? 아유, 난 두 번밖에 못 갔는데 세 번이나 이렇게. 아유, 저보다 더 하신 분이 있네. 근데 제가 이런 식으로 그 얘기 하시는 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에서 제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게 뭐냐? 이런 걸 스토리텔링이라고 하거든요. 스토리텔링에서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거는 야 재미있다 하면서 어떻게 여러분 인생도 이렇게 한번 구성을 해보세요. 저는 우리 둘째 딸이 아빠하고 나오고 아빠를 싫어하고 이런 데서 왜 제가 그렇게 서러워하고 큰 감동을 받고 이랬는지 아세요? 우리 아버지가 제 태어나고 8개월 만에 죽었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저는 아버지라는, 아빠라는 단어를 불러보고 싶어도 부를 수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내 아빠가 아니니까요. 그쵸? 제가 45년 인생 살면서 공개석상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마 처음이지 싶습니다. 지금 우리 둘째 딸이
그 첫째 딸이고 둘째 딸이고 이제는 아빠 아빠 하면서 자주 옵니다. 여전히 둘째는 아빠 알러지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예, 한 절반 정도 회복되는 단계에 있다. 그지 않겠습니까? Get over 되지 않았다. 회복되는 단계에 있다. 그러니 우리 아버지는 불행하게도 참 이런 말에서 26살에 마저 세상을 갔습니다. 26살에 제가 태어나고 한 8개월 정도 더 사셨던 것 같습니다. 뭐 20대가 죽으면 유전병 말고 뭐가 있겠습니까? 유전병은 아닌데 막 솔직히 말하면 술을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막 돌아가셨습니다. 이러니 제가 저 인생의 원칙이 뭐냐 하면 나는 절대 술에 취해 있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술, 담배를 안 한다라는 게 제 인생의 원칙이었습니다. 술, 담배를 하지 않을 경우 분명히 이 안 하는 거에 대한 보상이 나에게 있을 것이다. 예, 그렇죠? 예. 그러니 제가 생각,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왜 내가 안 하게 됐냐면요. 그 아버지의 엄마가 우리 할매 아닙니까? 할머니. 우리 할머니가 그 우리 아버지를 키울 때는 야 해도 된다 남자 뭐 그 시절이니까요. 남자가 뭐 아이 뭐 술도 좀 할 수 있고 담배도 할 수 있고 그런 거지 마음껏 해라 막 괜찮다 하다가 된소리를 맞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했을까요? 하라고 저한테는 하라고 했을까요?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절대 하라고. 하면은 지옥 간다. 하면은 절대 안 된다. 담배 피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돼? 옛날에 그 부산 초량동 동네에 이렇게 방역차 있잖아. 이거 모기 방역차. 그 방역차가 나올 때 어떻게 우리 집 골목에서 이렇게 누가 담배를 폈나 봐요. 거기에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어머 안 그래도 방역차 냄새가 매캐하잖아요. 그러니까 야 신선됐다 이러면서 내가 막 놀았나 봐. 신선됐다 막 이러고 놀았는데 거기에서 방역차가 이렇게 하는데 그 옆에 담배 피는 사람이 한 사람 딱 있으니까 우리 할머니가 그 사람을 얼마나 빗자루를 호들게 패놨는지 젊은 사람이었나 봐. 우리에 있는데 어디서 담배를 피느냐고 우리 집 앞에서 나가라고 이놈의 새끼 뭐라. 그 젊은 사람이 지금 같으면 할머니 하나 그렇게 하면 막 걔가 막 부당하게 폭행당했다고 경찰한테 신고하고 이 할매가 미쳤나 봐요. 뭐 때문에 내가 할 텐데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걸렸더라도 여러분들 행동에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만 이 할머니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 아유 죄송합니다 하고 아마 도망갈 시절입니다. 그래가지고 막 이게 몇 점에 아유 할머니 왜 그래요? 뭐 그때 그 내가 분명히 기억해. 아홉 살 때인데 보소 할매요 미쳤는겨 와 그래요 막 이러다가 한 세 마디 하다가 이 할머니가 너무 막 이렇게 하니까 막 도망가 버렸던 내가 그 분명히 기억해요. 그걸 보면서. 돌아와가지고 괜히 내보고 있잖아. 네 담배 피면 내 손에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술 먹고 담배 피면 내 손에. 그래서 제가 중고등학교 때 사실상 좀 외로웠습니다. 왜 외로웠느냐? 너무 친구들이 술 담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선도부장이었거든요. 얼마나 잡으러 댕겼겠어요, 내가. 안 그렇습니까? 그러더니 요즘 유튜브에서 감동이 밀려옵니다. 구독자들이 비밀리에 저에게 다른 사람들 안 보이게 메일을 보내서 기성아, 네 그 기성이 맞지? 이러면서 말이죠. 그러더니 말이야, 네가 그때 그 담배 피지 말라 했던 거 내가 들었어야 되는데 이 건강이 벌써 나빠지는 시대가 온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남자분들 10대 때 이럴 때부터 막 술 먹고 담배 피고 하셨던 분들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 지금 40대 초반 되면요. 간경화 오고요. 지방간이라도 오고요. 폐경색 이런 거 오고요. 기관지염 오고요. 역류성 식도염 야식 안 했는데도 막 걸리고요. 그럴 때예요. 지금. 마누라한테 말도 못해. 왜? 마누라가 거의 30대가 많거든. 2030을 우리가 뭘라 그래? 밀레니얼이라고 부르잖아요. 밀레니얼이 행복을 추구합니까? 쾌락을 추구합니까? 아니면 건강을 추구합니까? 쾌락을 추구합니다. 밀레니얼은. 밀레니얼인데 건강을 추구하는 건 집안의 사연이 저만 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왜? 그럼 이게 자신이 있거든.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서, 자, 보세요. 모든 밀레니얼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밀레니얼들의 하나의 추세가 쾌락을 추구하고 일종의 뭐라면 막 그 어떤 뭐 뭐랄까 이게 말 달리고 속도를 즐기고 막 음악을 즐기고 이런 거 좋아하는데 어떤 애 하나가 건강에 대해서 아주 깊이 이해해가지고 어떤 인생을 논하고 이러하면은 동년배들 중에는 친구가 없으나 제가 볼 때는 어떻겠습니까? 감동적인 거예요. 이야 대단하다. 반대로 어르신들 중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건강을 챙기지 않으시는 분들 보면 제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저분은 집안 중에 아직 아무도 크게 아프거나 그런 거 있죠? 누가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어떻게 돼? 막 어떤 누가 막 중병에 걸려가지고 되게 막 몇 년을 앓아 누워 계시거나 이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복을 잘 타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아, 나 원래 건강해 이러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나 원래 건강해 하면서 막 이러시다가 있잖아. 결국에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쓰러지셨어요.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그래요. 조금만 다른 사람들의 진심과 선의를 받아들여줬더라면 그분이 제발 말하는 거에 100분의 1이라도 좀 받아들여줬더라면 이렇게 쓰러지는 일은 없었을 텐데 결국에 건강에 과신하시다가 쓰러지셨던 분이 예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1995년도에 저희 할머니십니다. 저희 할머니가 손자 줄 거라고 돈을 딱 이렇게 싸고 절대로 내가 이 부모 없는 손자를 내가 줄 거야라고 하는 이러고 계시다가 자기가 아프셔갖고 이 돈을 정확하게 동아대학교 병원에다 다 반납하고 가셨어요. 안 그러셨냐? 그러니 자 보세요. 부모가 있나? 가진 재산이 있나? 도대체 이 부모가 몇 년까지 살다가 죽은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가진 재산이 있어갖고 그래도 아파트 한 채라도 있는 것도 아닌 저를, 저에게, 그죠? 그런데 애가 뭐 서울대 대학원 댕기딱 하고 말은 너무 잘해. 아는 것도 더럽게 많고, 뭐, 이렇게 막 되게 좀 생각이 사고맛이 20, 30대인데 막 진보적이고 되게 개혁적이고 막 이래. 어른들 말에 고분고분하지도 않아. 여러분들 그런 사람 좋아요? 안 좋죠. 애가 모탈이가 작지도 않아. 덩치도 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대인관계에서 항상 괴로움을 겪고 항상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거야. 사람들이 나를 안 좋아할 거야. 내 동년배 여자분들에게 내가 다가가도 싫어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돼? 우리 마누라가 내가 좋대요. 이 모든 걸 알면서 있잖아요. 좋대요. 물론 이제 요즘 생각해보면 혹시 모실 시부모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만 뭐 그렇다고 시누이도 없고 시동생도 없고 막 참 저 사람 뭐 그치 시자 들어가는 거는 시집도 싫다는 말이 있어요. 그쵸? 예. 그쵸? 예. 그런 생각 많이 하시잖아. 누군가의 시아버지 시어머니 분들은 지금 제 말에 좀 뜨끔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래 장인 장모가 되시는 분은 고개를 끄덕하실 거야. 내 옛날에 별난 시엄마, 시아버지 밑에 있었던 분들은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강의의 제목을 45살 내 인생의 기구함인가? 감동주는 내 인생인가? 하려고 했어. 근데 변 총장님도 나를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변 총장님이 답톡에다 뭐라 그러셨게요? 저한테? 제가 이 제목을 딱 쓰니까. 아니, 거기 연세가 다 원만하신 분들이 오는데 누가 45살 인생이 궁금하겠느냐고. 그죠? 그러니까 그 행복과 감동 주는 인생으로 바꾸자. 뭐 그래서 내 순간적으로 너무 여기에서는 이 썰을 풀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얘기하다가 어떻게 되는가? 아 맞다, 변 총장님이 내하고 한 번밖에 안 보셨지.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예. 오늘 오려고 노래를 준비했었는데 저거 변 총장님이 뒤에서 딱 이러시는 거야. 시간?
지금 저 시계가 딱 있잖아. 시간 딱 보는 순간 확 쫀 거예요, 내가. 명강사는 그런 마음속에서의 움직임을 여러분들한테 표를 안 내요. 예, 아, 저 사람 쫄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안 해요. 그래, 이제 하는데, 제가, 우리 아버지가 76년도에 이화여자대학교 뒷문에서 있죠. 이화여자대학교하고 연세대학교 여기 동문 동문 해가지고 이렇게 길 하나 사이에 여기 터널이고 여기 문이 있는 거 아세요? 양쪽으로? 있어요. 연세대학교 이렇게 나오면 여기 이화여대 이쪽으로 가는 그 문 있는 거 아세요? 여기에서 있죠. 우리 아버지가 레스토랑을 했대요. 22살에. 우리 할머니가 그만큼 돈이 많았어요. 레스토랑을 하나 했어요. 그 레스토랑에서 그 소위 얘기한 우리 아버지가 그런 걸 되게 좋아했대. 라이브 무대 이런 거 있잖아. 거기에서 우리 아버지가 그 라이브 무대에서 3명의 가수가 우리 아버지한테 맨날 왔었대요. 그 공연하는 무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가수가. 우리 아버지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가수 이현이라고 아세요? 이현? 이현이라는 옛날 가수가 있어요. 이현. 아주 미남 가수였는데 자기 아버지가 그 해방 이후에 군번 제1번 이형건이라는 장군입니다. 군인의 아들인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러분 다 아시는 여자분일 거야. 문주란 씨. 예, 동숙의 노래가 거기서부터 공연이 됐던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노래 그 가수가 누구였냐면 차중락 씨. 긴 세월 흘러서 가도 그거 있죠. 그 노래가 거기서부터 불려진 노래 다 이현 사단이었어. 차중락 씨도 그렇고 거기에 예예 뭐라고 예예 예. 저는 못 만나죠. 그분을 제가 뭐 어떻게 예 그래서 그때 자주 왔다 갔다 하셨던 아주 신인 가수 하나가 누구였느냐면 송창식이었답니다. 예, 아주 신인 가수. 그건 뭐, 한 6, 7개월 봤나? 얼굴 그렇게 했대요. 그때 자기가 작곡을 이미 해놨 노래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우리 동네 담배가게에는 아가씨가 예뻤다네 하는 노래 있죠? 그런 것도 작곡이 돼 있었대. 그런데 이 노래가 상당히 우리 할머니도 좋아하시고 그때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좋아했대요. 당신은 누구시길래 이렇게 내 마음 깊은 거기에 찾아와 작은 별 촛불 하나 이렇게 밝혀놓으셨나요? 어느 별, 어느 하늘이 이렇게 당신이 매년오신 곳처럼 밤이면 밤마다 이렇게 타오를 수 있나요? 언젠가 어느 곳에선가 한 번은 본 듯한 얼굴 가슴 속에 항상 혼자 그려보던 그 모습 한 한 번 눈길에 젖어진 내 영혼 사랑이야 사랑이야 이 노래를 다시 한번 가사를 바꿔서 단 한 번 눈길에 부서진 내 영혼 여기 같은 뭐겠습니까 그게 감동이야 감동이야 송창식 씨는 이 노래를 1978년도 2월 달에 발표했습니다만 우리 아버지가 늘 그랬답니다. 야 이거부터 먼저 발표해. 애가 이 발라드가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누가 내 얼굴을 보고 발라드를 그렇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